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다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이 나왔는데 Post-it Note World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모를 위해서 또 필요한 어떤 인덱스에 딱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학용품 중에 하나인 포스트잇인데요. 이 포스트잇 노트를 활용한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뉴욕에서인데요. 여기 보니까 너무 귀여운 이런 그림, 이미지들이 이렇게 창문에 붙어 있는데 이 사연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a couple of weeks, two office buildings on New York's Canal Street faced off in a post-it war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 몇 주 동안이 되겠습니다. 아주 긴 건 아니고요. 몇 주 동안 두 개의 이 사무실 건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사무실이 아니라 사무실 건물들이 어디에 있는 건물이냐면 뉴욕의 카널 스트리트에 있는 두 그 사무 빌딩 두 개가 faced up 뭔가 이렇게 대결했다라는 거죠. 자, in a post-it war, in a post-it war, 소위 포스트잇 전쟁에서 두 건물이 이제 대결을 펼쳤습니다. Using nothing but sticky notes, ad agencies and marketing firms decorated their windows with some of the most creative designs, right? 자, 무엇을 사용했냐면 nothing but meaning only, right? 다른 거는 전혀 안 하고 이 sticky notes라는 거는 포스트잇을 얘기하겠죠. 포스트잇만을 오직 그것만을 사용해서 뭐 예를 들면 광고 회사를 비롯해서요. 또 마케팅 회사들이 그 자기네 사무실에 이제 오피스가 있으면 여기에 그 창문이 있겠죠? 그 자기 사무실 창문을 무엇으로요? 가장 굉장히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장식을 했던 것이죠. The battle began mid-May when Harvest Media, an ad agency, responded to a simple hi that was posted by another office across the streets. Street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포스트잇 전쟁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정말 최근인데 5월 중순에 시작했는데요. 이 5월 중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광고회사인 하바스 미디아라는 회사가 이제 원래 누군가가 해놓은 것에 반응을 보인 것이죠. A simple hi, right? 간단하게 안녕,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그 포스트잇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거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hi를 쓴 곳이 어디 있는지 여기까지 나와 있죠. 즉 길 건너편 창문을 우리가 보면은 옆에 그 건너편 빌딩 창문이나 이런 오피스가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사무실의 창문에 붙어 있던 하이라는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면서 이 배틀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Stop have us posted back. 자, 뭐 what's up? 어때요? 뭐 잘 있어요? 무슨 웬일이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what's up 하는 인사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웬일이야 이런 식으로 have us posted back. 그래서 이제 다시 포스트잇으로 응답을 했다는 얘기죠. And a countless number of offices on Canal Street soon followed suit.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 회사가 이렇게 약간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고 나서 수많은 여러 사무실에서 이 거리에 있는 이제 이 스트리트를 가다 보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에는 여러 사무실 빌딩이 follow suit 그 뒤를 따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뭔가 딱 시작하니까 아주 연이어서 모두도 그거를 따라서 일제히 따라했다는 겁니다. Post-it depictions of everything from cartoon characters. 자, 이 포스트잇의 어떤으로 만들어낸 묘사 작품은 뭐냐면 이제 뭐 cartoon characters 만화 캐릭터에서부터 to company logos adorn their windows. 그래서 이제 컴퍼니 그 만화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회사 로고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무실의 창문을 장식했습니다. Adorn, 장식했다는 얘기죠. Even 3M, the post-it manufacturer, joined in on the fun and supplied free notes for both buildings. 자, 이게 포스트잇으로 만든 거니까 이 포스트잇 제조회사인, manufacturer인 3M조차도 그 회사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이 재미있는 이런 게임에다가 이제 함께 참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무료로 저희가 이 오피스 빌딩 창문 장식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공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When the day is over, we work on the posted words that Bridget Balgi, the head of social media at Getty Images. 자, Getty Images라는 회사 SNS 아, 그 소셜 미디어 회사가 되겠죠. 그 회사의 이제 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ridget Balgi 씨가 이분이 대표가 이제 하루가 일과가 끝났을 때 이제 사무 요 이 일 office work를 끝내고 나서 우리끼리 야, 이 포스트잇 월 어떻게 더 기발하게 만들까라고 이런 것에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We are a creative bunch, so we all just sit around and think of cool and challenging designs to do. 그래서 이제 우리 너무 뭐 뭔가 우리가 이런 회사들은 아이디어와 이런 기발한 생각들로 움직이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두 이 기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멋있고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도전적인 그런 디자인 해볼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같이 생각하고 연구했다는 거죠. Her office worked on several posted designs, including a replica of the Instagram logo. 자, 인스타그램 로고의 복제 이 모양을 포함한 여러 개의 포스트잇 디자인을 갖다가 작업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Unfortunately, the friendly competition came to an end on May 23rd. 자, 안타깝게도 이제 이 포스트잇이 뭐 계속해서 on and on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미관도 있을 것 같고 이 재미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재미있는 그런 친근해 보이는 이런 경연 같은 게 서로 이제 경쟁은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요. 5월 23일에 이제 종식이 되었습니다. Why? Our building management team has asked that all parties, including our neighbors across the street, take everything down. An employee from Harvest Media stated. 자, 이제 건물 관리 팀에서 관리부에서 이제 그만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당사자들 이 건물, 이 하버스 미디어가 있는 건물뿐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그런 건물 모든 이제 이 관련 당사자들이 take everything down. 자 이제 붙였던 거 좀 다 내려주십시오. 아마 자신들의 빌딩이기보다는 이제 렌트를 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붙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왔겠죠. 그래서 하버스 미디어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뭐 잠시 동안이었지만 좀 기분 전환도 되고 굉장히 뭔가 재미있는 그죠 이 일상의 활력소가 되는 battle이지 않았나 싶네요. 자 우리 단어들 알맞는 문장에 집어 넣어 볼까요? 자 number one, the walls are 자 with라는 표현 또 walls를 보니까 딱 이렇게 매칭이 되는 단어가 눈에 띄시죠. 그 벽들은 그녀의 작품, 그녀의 그림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꾸며져 있습니다. 라는 게 adorned with가 되겠죠. The two presidential candidates.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In a nationally televised debate. 전국적으로 TV 방송이 되는 TV 토론회에서 자, 여러분, 후보들은 서로 간에 자신의 그런 장점을 부각하고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거는 우리가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faced off가 되겠네요. The rocky slope, 굉장히 이렇게 험난한 바위가 많은 이러한 비탈진 곳은요. 자, rocky slope 듣기만 해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For even the most experienced climbers, 가장 정말 굉장히 숙련된 그런 등반가에게조차 힘들다라는 거죠. 자, 힘든, 굉장히 도전이 되는 challenging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he book is fascinating in its blank of the country's early history. 자, 이 책은 너무나 매혹적이고 멋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매혹적인지를 보니까 그 나라의 초기 역사, 그죠? 초기 역사를 모아하는데 depiction, 그렇죠.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The last one is follow suit. After one airline lowers their fares, the other airlines usually follow suit to match their prices. 한 항공사가 그들의 이제 그 요금을 갖다가 낮춘 거죠. 가격을 떨어뜨린 후에 다른 항공사들도 보통은
그 발자취를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죠.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걸 따라하겠습니다. 왜요? To match their prices. 그렇죠.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손님이 몰릴 수 있으니까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